이제 가을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버건디 버건디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도 오늘 버건디한 여자로 변신해 볼게요. 먼저 완벽한 화장을 위해서는 앞머리 따위 없어야겠죠? 저는 실제로 아침에 화장할 때 세안은 따로 안 하고 스킨으로 전체적으로 닦아줘요. 건성 피부는 세안을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대요. 사실 2%의 귀찮음도 있죠. 고보습 크림을 상대적으로 건조한 눈과 볼 부분에만 발라줍니다. 다음은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본인의 생얼피부톤과 비슷한 컨실러를 다크서클과 색소침착, 잡티가 있는 곳에 톡톡 두드려 발라주세요. 오늘은 영국에서 온 화장품을 써볼 건데요. 먼저 탑샵의 비비크림이에요. 친구가 저 얼굴 까만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내추럴한 걸 보내준 것 같아요. 좀더 밝은 파운데이션을 T존과 양볼에 올려 입체감과 화사함을 더해줄게요. 소량의 파우더로 눈, 코 주변에 파운데이션을 고정해준 뒤 눈화장으로 넘어갈게요. 짜잔! 영국 섀도우예요. 님들은 그냥 길 가다 비슷한 거 사세요. 가장 밝은 베이지색으로 눈두덩이 전체에 하이라이팅을 해서 밝혀줍니다. 다음은 어두운 베이지 컬러로 손가락 한마디만큼 눈알을 만진다는 느낌으로 두껍게 음영을 넣어주세요. 다음은 오늘의 메인 컬러인 버건디 컬러를 좀더 좁은 면적에 발라줍니다.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의 2분의 1에도 발라주세요. 다음은 가운데 있는 붉은 섀도우가 너무 빨개서 버건디랑 좀 섞어서 바를게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눈 앞머리와 눈꼬리 쪽에 붉은 느낌을 넣어주면 사람이 되게 음흉해 보여요. 좋은 말로 섹시하다고 할게요. 다음은 가장 진한 섀도우로 눈꼬리와 아이라인에 진한 음영을 넣어주세요. 본격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 먼저 찝어줄게요. 그래야 나중에 안 묻어요. 저는 쌍액을 쓸 건데 님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다음은 젤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눈알이랑 최대한 가깝게 그려야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해서 눈알을 찍으면 똥망! 젤 라인도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빠르게 하고 싶으면 섀도우를 라인 위에 발라버리면 금방 파우더리해져요. 다음은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뿌리 부근에서 지그재그로 흔들면서 액을 묻히면서 올라가주세요. 언더도 마스카라를 하는데요. 거울을 재수없게 꼬라보고 하셔야 잘 돼요. 전 속눈썹이 짧아서 언더에 묻힐 때가 많아요. 그때는 면봉에 리무버를 묻혀서 살짝 닦아낸 뒤 음영 섀도우를 살짝 올려주면 금방 실드 칠 수 있어요.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원래 길이의 속눈썹에서 반을 자른 뒤 앞쪽에 짧은 부분을 쓸 거예요. 풀을 발라준 뒤 잘 말려서 눈꼬리에 붙여주세요. 티나지 않게 풍성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눈에서 풀이 완벽하게 마르기 전에 손가락으로 눌러서 각도를 잡아주세요.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앞머리를 높이 잡아주면 금방 일자 눈썹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은 언제까지 일자 눈썹이 유행할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눈화장가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브로 마스카라로 눈썹을 브라운으로 염색해주는데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골고루 쳐발라주세요. 눈썹 결을 살려서 독특하게 연출해볼게요. 다음은 쉐이딩을 할 건데요. 큰 브러쉬를 둥글게 굴리면서 턱과 목을 쓸어주세요. 일상생활용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쉐이딩도 좀 자연스럽게 연출해볼게요. 코를 쉐이딩할 때는 콧대와 눈썹 사이를 자연스럽게 쓸어줘도 금방 느낌이 나요. 너무 일자로 내리지 말고 콧볼과 코끝만 자연스럽게 쓸어주세요. 다음은 하이라이팅을 할게요. T존을 포함해서 눈썹뼈, 광대뼈로 넘어오는 C존도 하이라이팅 해주세요. 원래 하이라이팅은 좀 막 해도 되는데요. 오늘은 십자가 모양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입술을 발라볼게요. 겨울이니까 립밤을 먼저 바르고 대충 버건디 같은 영국산 립스틱을 발라주었는데요. 별로네요. 여러분들은 더 이쁜 거 사세요. 가을 겨울이 신나는 게 가발을 쓰면 모자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전 머리도 잘랐으니까 신나게 가발 쓰고 다닐 거예요. 오늘은 태연 메이크업 때 썼던 가발을 써볼 건데요. 태연 메이크업을 원래 하려다가 이번에 테티서 컴백한다길래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가발은 원래 처음 쓰면 거지 같은데 쓰고 나서 다듬는 게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빗질도 잘해야 되고 짧은 머리는 세팅도 중요해요. FW 유행인 페도라를 써봤는데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니로 갈아탔어요. 요 메이크업은 가을에 하고 다니면 아주 음흉하고 좋아요. 여러분도 음흉한 가을 되세요. 안녕!